산타크로스님, 335 보험은 갱신형은 없나요? 비갱신형만 있는 것 같으세요. 325는 갱신형이 있나요? 네, 갱신형, 비갱신형 다 있으니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 갱신형, 비갱신형 없냐고 했는데 바로 휘리리 뽕!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품은 내만보. 이제 일단은 비갱신형, 종신형으로 있고요. 갱신형도 있어요. 자, 일반 심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간편 심사형이 있어요. 일반 심사형은 똑같아요.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뭐 그런 부분이 있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통원 치료, 그 다음에 30일 이상 약 복용,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요 부분에서 표준형이랑 똑같고요. 유병자 보험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3개월 이내에 뭐 병원 간 적 있냐, 그다음에 3년 이내에 입원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7대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 있냐 없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병자도 비갱신형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일반 심사형, 그다음에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종신형도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90세 만기, 30년 만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신토로 아니면 90세 만기, 30년 만기 모두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환급 미지급형 순수 보장형이 있고요. 일반 사망은 일단은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일반 심사형 표준형은 가입이 가능하고, 유병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갱신형이에요. 내만보 일반 심사형 표준형이죠. 알뜰한 보험료를 집중 보장을 원한다면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간편심사 325형은요, 325 유병자형은 일단은 진단, 입원, 수술, 간편 해결이 가능하고요. 20년 만기, 10년 만기, 아니면 75세 만기, 8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10년,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순수 보장형 재해사망 1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좀 더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계 최초로 출시하는 종신보장까지, 그래서 335 간편심사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335 간편심사 보험도 이제 종신까지 보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약을 먹고 있어도 그다음에 세 가지 질문만 통과되면 보험료 인상 없이 종신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질병으로 합산해서 6일 미만 시에 재해적 재상해, 네, 재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해가 재해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이긴 하지만 재해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해는 14일 미만까지 경미한 입원 이력이 있어도 프리패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7대 질환만 아니면 수술 이력도 10번을 하든 뭐 100번을 하든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도 가능하다. 자, 타사 대비 차별화된 보험료로 비갱신형 플랜 실현도 있어요. 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 질병장애 보험료가 차별이 됐죠. 자, 유병자 보험 중에서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 회사는 생명보험사는 애사생명밖에 없어요. 저번 달까지만 5천에서 얼마로 축소가 됐죠? 3천으로 축소가 됐어요. 하지만 이 또한 갱신형이죠. 갱신형. 자, 이번 달에 출시가 됐던 디땡 데이터베이스죠. 이 생명에서는요, 일단은 갱신형이긴 하지만 5천만원까지 유병자 보험에 탑재가 됐어요. 질병 후유장애가. 그런데 지사 같은 경우는요, 갱신형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갱신형이 아니고요. 비갱신형으로 유병자 보험에 국내 최초로 상품 구성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5천까지는 안 되고요. 비록 단지 2천만원까지 보장 내용이 좀 축소가 되는 게, 보장 한도가 적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그래도 모두 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도 없는 가입 한도로 암진단금, 소외감, 갑기경제, 대장점막내암,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와 질병 후유장애 비갱신형으로 2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겠죠. 마우스라니까 글씨가 개판이네요. 자, 보험료 인상 없이 종신까지 보장할 수 있는 335 간편심사 암플랜도 있어요. 또한 암치료 관련 신의료기술도 빠짐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표적항암, 항암양성자, 항암세기조절, 항암호르몬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랑바님, 보호막님, 나이별로 유삼이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암만 말고 내열과 허혈성도 넣을 수 있나요? 메이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맞아요. 나이대별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나이대별로 저 보호막이 누구겠어요?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랑마님, 이거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일반 표준형이죠. 그래서 일반안 같은 경우는 50세까지는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근데 51세에서 60세까지는 8천만원, 61세에서 66세, 70세까지는 6천만원으로 통 크게 보장이 되고, 생명, 그 다음에 손해보험, 업계 한도로 업계 누적 3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이 고혜감이에요. 그래서 고혜감 같은 경우는,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 예전에는 3대 고혜감인데 요즘에는 5대 고혜감이라서 좀 보장 내용이 좀 더 넓어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40세까지는 8천만원, 41세부터 50세까지는 7천만원, 51세에서 60세까지는 6천만원, 그 다음에 70세까지는 5천만원으로 이제 업계 한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큰 매트가 별로 없어요, 고혜감은.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도가 없다. 가장 이슈가 되는 소외감이죠. 유사암.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그래서 40세까지는 4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50세까지는 3천만원. 그 다음에 51세부터 70세까지는 1천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세부터 75세까지 유사암 많이 원하시면 M사, 과거, 현재, 미래, M사 S 있죠? 여기는 유사암이 1,500까지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D사에 1,000만원 가입하고 M사에 1,500 가입하셔도 무관하다. 업계 한도는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표적항암 치료비에요. 일단은 이 내용들은 올해 일단 심포가 수가제로 인해서 일단은 20만원짜리가 400만원, 500만원 비급여로 빠지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0세까지는 7,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1세부터 일단은 65세까지는 5,000만원, 66세 이후로는 3,000만원. 하지만 그 A사 땡땡 그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여기 D사 같은 경우는 업계 한도를 안 본다. 그래서 타사를 먼저 가입하고 업계 한도 안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이에요. 똑같으니까 같이 해드릴게요. 뇌혈관 허혈성은 40세까지는 얼마요? 4천만원까지 돼요. 손해보험 쪽은 2천만원, 끼껏해야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4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까지는 3천만원, 60세까지는 1천만원, 65세까지는 300만원. 일단은 손해보험은 65세까지는 1천만원 되는데 이게 좀 가입 한도가 적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일단 66세 이후로는 가입 불가다. 근데 업계 한도를 안 본다. 이게 장점이네요. 타사는 5천만원, 4천만원 보는데. 그 다음 질병위장에 일단 30세까지는 5천만원 가입이 되고 31세부터 40세까지는 4천만원, 4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 61세서 일단 65세까지는 1,000만원, 66세 이후는 가입 불가다. 하지만 누적을 안 본다. 자, 요즘에 출시가 되었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유병자 33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암은 많이 안 들어가져요. 70세까지는 5천만원까지 되고요. 71세부터 75세까지는 3천만원. 자, 고혜감 같은 경우는요, 3천만원인데 누적 안 보여요. 왜냐면 큰 메리트가 없다고 했죠. 네, 그리고 유사암은 50세까지 3천만원. 유사암은 50세까지 3천만원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병자 보험은 거의 다 손해율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3천만원이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61세부터 75세까지는 1천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리고 업계 한도는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위에 6천만원까지 똑같아요. 표준형이랑 유병자랑. 표정한 약물치료비는 65세까지는 5천만원, 66세부터는 3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은 표준형은 이제 4천만원인데 반구자네요. 반만. 그래서 2천만원까지만 되고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내려간다. 질병위장에는 2천만원까지 비갱신형으로 50세까지 가입이 되고 51세부터는 가입한도가 쭉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내용 좀 괜찮으세요? 일단은 보장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만보 표준형이랑 그다음에 표준형이랑 그
335 유병자 간편한 보험이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제가 PPT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부 교육자료고요.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